가서 관계사 시험 문제 5 풀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는 거죠. The girl who respects Dr. Che is Grace. 뭐 요거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안만 기려봤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he is Grace인 거죠. She. 그녀는 Grace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난다는 걸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만 길어봤자 초간단 버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절의 시작과 끝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시작은 비교적 찾기가 쉽습니다. 물론 생략된 경우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지만 끝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예, 쉬니까. 그녀는 그레이스예요. 그럼 뭐 여기 어디 틀린 거 없는지 봅시다. 덕을 선행사 사람이고, 그 다음에 리스펙트라는 거 S 붙었고요. 그쵸? 이거 조심해야죠. 이게 주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격 뒤에 동사의 형태. 오케이. 그러면 뭐 틀린 데가 하나도 없네요.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닥터 체를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덕을은 그레이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 Look at the mountain, which Tom is covered with snow. 저 보라고 했어요. 산을 보라고 했죠.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다였는데 얘 때문에 덮여 있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 the mountain이 뒷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 is냐? 주격의 is냐? 소유격의 it냐? 그 다음에 목적격의 is냐? 자, 얘로 들어가죠. 두 문장 구분하면 Look at the mountain 더하기 it. Top is 그것의 꼭대기. 자, 무슨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온다고 했죠. 물론 마치 주어 동사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지만 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whose가 와야지 되는데 엉뚱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뭐인 경우,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 이런 것일 때는 whose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도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야죠. of, which를 쓸 수도 있는데 요즘은 잘 쓰진 않는다 했어요. 오케이, 어쨌든 엉뚱한 관계에서 it가 돼서 들어가니까 여기에 the mountain이 it로 들어가니까 it's top is covered with snow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게 있으니까 틀린 거죠. whose나 of which가 돼야 된다는 거. I went, 갔습니다. To the village. 마을로 갔죠? Whom Lucy recommended. 딱 봐도 틀린 거 보이죠? The village. 그쵸? The village. 사물인데, whom 썼죠? 여기는 위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이제 사물인데, 주격으로 들어가느냐, 소유격으로 들어가느냐, 목적격으로 들어가느냐인데, 얘로 들어가는 거죠. 목적격. Lucy recommended the village. Recommended it. 그러니까 목적격이고 뭐도 가능하다.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그다음에 생략도 가능하죠. 아니나 다를까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다음 this is the thing that I was going to show you. 이게 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야. 그것은 그것인데 내가 뭐 하려고 했던 이거 과거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니까 was going to 했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거야. 이게 바로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던 그거야. 그렇죠? 그러면 the thing, 그렇죠? the thing that 요거 한꺼번에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was로 바꿔 쓸수 있고, 그러면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show the thing to you. show you the thing, 뭐, 여기다 the thing. 어쨌든, show A, B 자리에 A에게 B를 보여주던데, 여기 the thing이 너에게 그것을, the thing을 보여준다.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that이 아닌, 이거를 한꺼번에 바꿀 때는 what으로 바꿀 수 있다. This is what I was going to show you. 관계대명사 what 또는 관계대명사 what을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문법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한번 하나 더 남았네요. Barbie is the only girl. 바비가 유일한 걸이었다. Whose answered the question? 그렇죠? 그래서 뭐그 대답했었다죠. 대답했었다. 그 질문에. 그럼 바비는 그 질문에 question에 answered 했던 유일한 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the only girl이 주격인 she, 아니면 소유격인 her, 아니면 그녀를, 목적격인 her로 들어가는데, 이셋 중에 뭐로 들어가요? 이거 지금은 이걸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걸로 들어가야죠. She answered the question.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고 who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 선행사인 거리,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first, the best, all something, nothing. 알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로 쓰는 게 좋다? that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에이, 초인종이 울려서 집에 강아지가 막 짖고 난리네요. 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입니다. I spoke to the man. 내가 그 남자한테 말했습니다. Explain the problem. 뭐였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나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 그 문제를 설명해줬다. 인데, 여기에 요거 보이죠? 그렇죠,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선행사가 domain이니까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이것만 답일 텐데요. 자,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나는 그 남자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설명해 줬습니다. 어울리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and he로 바꿔 쓸수 있는 계속적 형법의 관계대명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the woman 여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whom I worked 뭐 이거 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자예요. 뭐 이런 것들은 다안 되겠고요. 치워버립시다. With whom I worked 내가 함께 일을 했던 이라 뜻이죠. 내가 함께 일했던.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식으로 내면 이 아무것도 여기다가 안 써놓고 여기다 아무것도 안 써놓고 이 문장이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틀린 문장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ich이 왜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 좀두 문장 분리했을 때 this is the woman I 만약에 뭐 which이 없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This is the woman I worked her. I worked her가 뭡니까? 내가 그녀를 일했습니까? 그녀와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꼭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with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뭐 worked in the woman이겠습니까? worked to the woman이겠습니까? 얘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함께 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이걸 보고 이 문법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렇게 형성된 요 구조를 보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는 이 녀석이 비록 목적격이지만 생략할 수도 없고 that도 안 되고 이런 규칙이 있었죠. 하지만 생략하거나 that을 꼭 쓰고 싶다면 이 with의 위치를 이쪽으로 보내고 대신에 여기에 그러면 이제 막 오, 선행사가 사람인데 목적격이니까 선택지가 제일 많은 거죠.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들이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which이 뒤로 빠지면. 오케이, 그 다음 거 간단합니다. the way, how는 안 되고요. how나 the way 둘중 하나죠.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여기까지, is인 거죠. it. 그래서 he got the money. 그가 과거에 돈을 뭐 얻었다 이 말인데요. 여기 뭐 방법이란 말이 왔으니까 그가 돈을 얻었던 방법이 is not known. 뭐 되어 있지 않다? 알려져 있지 않다. 뭐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뭐 구했는지 어떤지 어쨌든 그가 he got the money 했던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 I don't mind. 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거죠.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신경 쓰지 않냐면 그가 여기 초대했다인데요. 그가 초대했다인데요. 여기 보면 요거를 가지고 그가 누구를 초대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것들 붙어 있으니까 뭐 쓰라는 얘기야? 복합관계사를 쓰라는 거죠. 복합관계사. 그렇죠? 복합관계사를 쓰는데 복합관계 대 명사를 쓸 건지 복합관계 대명사를 쓸 건지, 복합 관계 부사를 쓸 건지를 먼저 해보면, 이 조금 이 부분은 이 복합관계사는 조금 문법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문법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 사도 두 가지, 복합관계 부사도 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이나 무슨 절, 명사절이나 양보의 부사절. 얘도 양보의 부사절 되는 거 똑같죠. 복합관계 부사도 양보의
부사절 해석이 뭐필뭐 무엇이든 상관없이 뭐 이런 것이죠. 노매를가 들어있는 거죠. 이 노매를. 그 다음에 복합관계부사는 명사절은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부사절이 되거나 이렇게 했죠. 근데 요렇게 끊어서 보면 이거 I don't mind it이 돼야 되죠. 나 그거 신경 안 써. 이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복합관계부사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누구니까. 됐습니까? 그럼 복합관계부사는 whenever, wherever 이런 것도 있죠. whenever, wherever, however, why ever는 없습니다. 얘는 일단 무조건 문법적으로는 탈락이죠.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격, 목적격 복합관계 대명사가 와야 되고 얘는 주격이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Whomever he invited. 그가 누구를 초대했던지. 라는 뜻이고. 그럼 명사들일 때 뭐로 바꿔 쓸수 있냐? I don't mind anyone who that he invited. Any, 그러니까 얘가 명사니까. 그래서 얘가 명사들이 되는 거죠. I don't mind anyone whom he invited. I don't mind anyone who he invited. I don't mind anyone that he invited.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는 복합관계사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요소. No matter how smart he is just a little boy. 오케이. 그래서 no matter how 뒤에 뭐 나온다 했어요.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 나온다 했죠? 형용사 부사 나왔네요. 그리고 뭐뭐이든 말든 상관없이라는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no matter how smart he is 그가 얼마나 스마트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그냥 꼬맹이 남자의 일 뿐이야. 그리고 no matter 얘들은 아니 no matter how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다? 복합관계 부사 However smart he is, he's just a little boy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그 문제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